노래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주 시원한 여름 해변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노래인데요. 이번 여름에 해변으로 여행 휴가 계획을 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 뉴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구릿빛 해변의 추억입니다. 이번 여름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선탠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전용 해수욕장이 들어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강릉시가 강릉에 있는 사근진 해변이라는 곳에 비키니 네. 피서 계획을 위한 비키니 선탠 전용 해수욕장을 개장했습니다. 네. 요새 비키니 입으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선탠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또 이제 도찰의 우려를 고려하면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전혀 남의 시선 개의치 않고 편하게 선탠도 즐기고 비키니도 마음껏 입을 수 있도록 네. 선탠 전용 해수욕장을 열었다는 게 강릉시의 설명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저렇게 선탠 전용 구역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저게 일반적인 해수욕장은 구조상으로 뭔가 다른 게 있나요? 그 사근진 해변이라는 곳이 원래 그 해안도로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 위치했고요. 네. 또 강릉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주변에 뭐 옥수수 밭을 만들어서 네. 남의 시선을 조금 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네.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선탠을 할 수 있는 선베드도 한 200여 개 준비해놨다고 하고요. 네. 선탠 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기 남자는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선탠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네. 비키니를 입지 않은 사람도 입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안 일대하고 그리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올해 처음 등장한 선탠 전용 해수욕장 소식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